초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고이입니다. 초코님이신가요? 부모님이신지 학생이신지도 또 알려주세요. 고이 학생이신지 부모님이신지.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저 물결 표시 많이 쓰셔가지고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자율동아리 언어 문화 미디어를 만들었는데 어문계열에 희망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활동하면 좋을까요? 토론 동아리 형식이 괜찮을까요? 고3까지 이어간다면 어떻게 활동을 심화하면 좋을까요? 했습니다. 자율 동아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강연으로 구성을 해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심층적으로 해설을 해놨기 때문에 수시대입 커리큘럼에 가셔서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2학년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우리가 지금 저 내용을 만들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스텝 7A 동아리 선택과 활용 방법 요거를 꼭 보시고요. 학부모님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물결표 많이 쓰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서 오십시오. 요거 참고하시면 제가 심화해 나가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요게 11B 동아리 활동 실전 팁. 요것도 학생들이 실제로 동아리 활동을 해 나가면서 활동하기 어려워하는 가장 대표적인 6가지 어려움을 답변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구성할 때 주제를 어떤 식으로 확장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해설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언어와 문화와 미디어라는 동아리를 자율 동아리로 구성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보니까 어문 계열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긴 하지만, 언어하는 친구들, 뭐 미디어하는 친구들을 좀다 묶어가지고 지금 좀 동아리를 만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율 동아리는 30자밖에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30자 안에 좀 중요한 키워드를 많이 어필을 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토론 동아리 형식, 그게 토론의 형식이든 아니면은 뭐 우리 어제 보고서 특징이지만 보고서 작성하는 형식이든 뭐 활동을 하는 다른 뭐 형식이든 이런 형식 자체를 어떤 하나로 딱 묶어 두시기보다는 무엇에 관심이 있어서 만든 동아리인지를 보여주시는 게더 좋아요. 무엇에 관심이 있어서 만든 동아리인가? 만약에 그 토론을 할 건데 언어와 뭐 문화 관련해서 거기에 드러나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장단점을 찾아본다든가 하는 그 구체적인 주제가 동아리 명그 30자 소개 안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 30자 안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문 계열이라고 하니까 뭐 미디어 속 언어 사용의 방향 뭐 토의 동아리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론으로 뭐 10회 동안 활동을 할 거다 그러면은 그 10회 안에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나열을 하셔서 진짜 내가 관심 있는 한 가지 그 특정 주제에 깊이 들어갔구나를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시사 토론 동아리 뭐 미디어 시사 토론 동아리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주제 저 주제를 막 다루었기 때문에 무엇 하나를 좀 깊게 들어갔구나를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어려우니까 미디어 중에서도 특히나 뭐 미디어 뭐 리터러시 뭐 방법 토론 동아리 이런 식으로 한 주제라든가 하나의 범위를 좀 좁혀서 활동하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게 토론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활동의 모습 자체보다는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다루었구나를 보여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만약에 토론 동아리를 구성하겠다라는 활동에 집중을 하시려면 우리 아이가 토론이라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 활동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에 더 적합한 거예요. 토론을 해가면서 토론하는 능력을 이 학생이 키웠구나를 보여주는 게더 적합한 동아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양한 토론 형식도 굉장히 많거든요. 무슨 토론 해가지고 토론의 형식도 굉장히 많은데, 만약 10회를 구성할 거라면 토론의 종류를 여러 가지를 해서 그 토론의 방법이라든가 내가 근거를 설정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게 구성하시는 게 좋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중구난방으로 하기보다는 하나의 주제로 활동을 해나가시고 그 중에서 내가 더 관심 있는 부분이 있으면 3학년 때 연결을 시켜서 다시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과정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늘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하나의 개념이나 이론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뭐 고전 이론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학자라든지 이런 것들 쭉 찾아볼 수 있고,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토론이라든가 토의라든가 이런 활동으로 내 생각을 굳힌 뒤에 캠페인이라던가 아니면은 직접 뭐 미디어를 활용해서 미디어나 UCC나 이런 것들을 직접 제작을 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가 이론을 탄탄하게 한 뒤에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까지 간다면 더욱더 매력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활동까지를 고2 때 하시고 요 활동을 고3 때 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셔도 돼요. 아니면 고2 때 요 활동에서 여기까지 쭉 한번 해보시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아쉬웠다, 그래서 3학년 때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도전한다 라는 식으로 심화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동아리 활동에 대한 커리큘럼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생각이 들고요. 그 활동뿐만 아니라 여기 스텝 22에서 동아리 연계 활동에 대한 거, 학년별 연계,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자체를 학교생활기록부의 다른 항목과 연계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해설을 해놨으니까 요것까지 함께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자율동아리는 30자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을 확실히 효율적으로 내가 기록한 것에서 집중해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넓게 벌리는 활동은 에너지도 쏟고 시간 대비 기록해서 어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활동의 양을 늘려서 넓게 벌리시기보다는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깊게 파서 들어가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참고해주세요. 내려가겠습니다.